저희 휴먼 RH에서 개발한 메멘토 시리즈는 포토, 무비, 뮤직뿐만 아니라 모바일 TV, 그리고 와이파이를 내장해서 RSS를 통한 각종 날씨 및 뉴스 기사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든 제품의 컨셉은 슬림하면서 글로시한 블랙을 채택하였고 편리성을 내장한 UI를 내장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메뉴를 선택하여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진 메뉴가 나오게 되면 인터널 메모리를 사용할 거냐 또는 여러 가지 모드를 사용할 거냐 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렉트 모드란 뭐냐 하면 제품을 전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사진만 볼 거냐를 선택하는 모드인데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DPF는 400칸델라의 LCD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250칸델라 정도의 기타 다른 제품보다도 밝은 화면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도중에 아래 터치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홈 메뉴를 누르면 각종 기능이 나오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 DMB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B 버튼을 누르면 DMB에 대한 각종 채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DMB는 작은 화면부터 풀스크린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무비 기능이 있는데 무비는 저희가 고성능의 스피커를 채택하여 소비자들이 별도의 외부 스피커 없이 각종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은 기본 화면부터 시작해서 풀스크린까지 전부 다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메멘토 시리즈에는 7.6인치 OLED를 채택한 제품과 8인치 LCD를 채택한 제품이 있습니다. 7.6인치 OLED 제품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7.6인치급 OLED DPF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자연스러운 색상과 밝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CD 또한 밝은 밝기의 패널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화면을 저희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